옛날 TV에서 어떤 분식의 달인인가 나와가지고 그 비법이 표고버섯 말린 걸 갈아서 넣으면 됐는데 그 맛이 좀 나는 거 같아. 아! 형님 맞췄다. 뭐야? 버섯에. 어, 맞췄어. 바닷가 없다고? 바닷가 없어. 바닷가 없어. 야, 이거 냉면을 생각할 거야. 아, 이거 어디서 한번 먹어봤던 것 같은 맛도 있고 그런데 너무 맛있네요. 아, 버섯은. 아, 다시 할게요. 아, 배불러. 나 이거 배불러. 아, 배불러. 맛있다. 어려워. 아, 냉장 아까 그거 와, 가져가 뿐 너. 있어. 그거 그대로 줘봐라. 김밥을 이용하는가요? 네, 김밥. 그래서 남은 걸 이용하다. 맛있으면 있는 거야. 난 또 이렇게 기대돼. 너무 기대돼. 난 믿어, 진짜. 절대 신뢰. 그래서. 아, 저 남... 김밥? 이걸 넣고 단단히 단무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. 아... 저게... 아... 이게 단무지 따로 넣는 거. 김밥은 또 어떻게 비빌래? 김밥을 눈을 사줘. 지금 눈이 자꾸 반대쪽으로. 나는 진짜 김밥을 넣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. 아, 그만 그냥 먹자 그냥. 나는 뭐 스킬이 뭐 이거 아니고. 저기에 우리가 어릴 때 집에서 먹던 거 그냥 항상 그런 습관으로 남은 거 이거. 아니 그냥 믹서기야? 어? 나무로 가봐. 대박. 맛있는 냄새 나. 옆에서. 맛있는 냄새 나. 존중. 믿습니다. 네, 연장 전반. 믿습니다. 이거 김이 끝날 때 김이. 감독님 줄 거 없어. 맛있어. 이거 김이 끝날 때 김이. 아니 되게 신기한 게 김밥을 넣는데 김을 또 따로 하는 게. 약간 자 그래서 도대체 뭘 먹고 있는지 한번 아마 형 정말 솔직하게 평가해줘. 싸서 네. 자, 여러분 참고로 강호동 씨는 식사를 마친 후라는 점을 식사 전이 아니고요. 식사를 다 마친 꼭 이걸 아니 호동이 형 쌀 맛있어. 네. 이 먹고 그래 야 해봐라 먹어봐. 뭐 맛있다니까 맛있다니까. 이제 얼마 남았다, 너가. 괜찮아. 형 괜찮지? 맛있는데? 나쁘지 않아? 어, 맛있어요. 전적으로. 맛있는데? 아, 김밥에서. 맛있다. 아, 만족. 자, 이제 밥도둑을 정해야 되니까. 오늘 그 김진경 집에, 집밥에 최고의 밥도둑은 된장이라는 역할이 강된장. 다른 어떤 재료도 빛내주는 어떤 그 역할을 하잖아요. 된장 가지고 있는. 그냥 딱 하나 하면 된장이라고 하고 싶은데. 요, 된장의 이론을 안 달 것 같아요. 요리를 뗐을 때는 강된장. 강된장 한 표. 저도 동의합니다. 강된장. 강된장. 저도요. 강된장. 만장일치로 하나요? 만장일치로 강된장. 대신 진이가 강된장 만드는 그 비법은 가르쳐 줘야 돼. 집에서 해. 아, 강된장은 어떻게 하냐면 3년 된 된장으로 일단 그러니까 오래 묵은 된장을 사용했어요. 거기다가 멸치가루 한 스푼, 새우가루 한 스푼, 그리고 조개가루 두 스푼, 버섯가루 한 스푼, 그리고 소주를 넣어. 그리고 비벼. 그래서 냉장고에서 하루 이틀 묵혀. 아~ 그리고 나서 끓여.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직하게 되면 물 좀 넣고 조금 되직하게 되면 그때 양파도 좀 풍성 넣고 그리고 청양고추를 이렇게 듬성듬성 그리고 멸치를 보이는 거 그대로 그 멸치를 손으로 이렇게 뚝 부러뜨려서 넣고 지글지글 끓이면 그렇게 돼. 이거 여기 이제 강된장, 호박잎, 그리고 멸치가루, 뭐 다시마가루 다 넣고 어. 또 밍밍할까봐 총각김치까지 좀 넣었어. 그리고 엄마 손맛. 감사합니다. 네.